뭉치야. 그 뭐하고 있니? 그걸 왜 뒤집어쓰겠어, 뭉치야? 때론 자식처럼, 친구처럼 지냈던 반려견이었습니다. 저희 뭉치는 올해 살아있었으면 5살이고요. 임보차 데려왔다가 저희가 키우게 됐거든요. 항상 활달하고 그냥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 아토피 피부염을 제외하곤 건강하고 활발했던 뭉치. 그런데 병원 입원 일주일 만에 싸늘한 사체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전화 드렸어야 그때서야 죽었다고 말씀하셨다는. 그게 9시인데 죽은 지 5시간도 지난 상태예요. 갑작스런 죽음과 관련해 동물병원 측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도 명확하게 듣지 못한 보호자. 저희 뭉치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치료를 한 건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고 싶어요. 도대체 건강했던 뭉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문도 모른 채 떠난 뭉치만 생각하면 여전히 미안하고 답답한 마음뿐인 가족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몸이 아프거나 어디 뭐 건강에 이상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피부만 안 좋아서 맡기게 된 거였거든요. 저희가 토요일, 11월 27일 토요일 날 맡기게 되었는데 월요일 날 연락 왔을 때에는 지금 피부가 좋아지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사진 한 장을 보내주셨거든요. 뭉치의 피부 상태가 호전됐음을 알려온 동물병원. 그 소식에 보호자는 안심했습니다. 그러던 차. 그러고 나서 이틀 뒤인 수요일 날 갑자기 아이가 이런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치료 중에 뭐 가장 뭐 위험한 시기라고 하면서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냥 뭐 같이 뭐 노력을 하자. 뭉치의 상태가 위험하다며 메시지를 보내온 건데요. 그럼에도 일단 믿고 맡긴 병원이었기에 치료가 잘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찾아가겠다고 했어요. 왜냐면 너무 걱정도 되고 보고 싶으니까. 근데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집에 데려가서 집중 케어를 하고 있으니 보여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래도 잘 돌봐주시려고 집까지 데려가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후 집중 치료의 경과를 말해주겠다는 동물병원에선 이상하게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참다 못해 병원에 전화를 한 보호자.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뭉치 보호자인데요. 아, 네, 그렇잖아도 원장님이 전화를 드렸어야 되는데 어제 뭉치가 네 새벽에 갑자기 쇼크가 와서 잘못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침에 죽었나요? 네네, 새벽에요. 제가 들어달라고 했잖아요. 가기 전에 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제가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그 가는 날까지도 엄청 잘 먹고 잘 놀던 애예요. 자기 딴에는 살리려고 엄청 노력을 했고 살기만을 바랬대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더라. 너무 허무해서 자야겠더라. 근데 새벽에 방이 너무 더우니까 애가 혹시나 방에 두면 괴사될까 봐 자기 차에다 갖다 놨다는 거야, 죽은 아이를. 죽고 나서 저한테 바로 전화를 주셨어요, 저거. 저한테 전화를 주셨으면 제가 데리러 갔을 거 아니에요. 그 죽은 애를 그 죽은 데다가 놔뒀다는 것도 말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딱 보호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애기가 딱 죽어버리는 순간은 내가 그동안 나를 했던 것들이 모두 허물어져버리면서 그때부터 나 자야겠어요. 자고 그래 이제 나도 이제 다른 애들 생각할 거 아니에요. 후회를 해서 그러니까 아니 애가 살아야겠네요. 이해가 좀... 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은 결과 아토피는 있었지만 건강하다고 나온 뭉치. 때문에 보호자는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너무 이제 이상해서 제가 이제 제가 당한 사연으로 글을 올리게 됐는데 사람들이 연락이 오던 거예요. 자기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분들이 생기고 아예 그 병원에 피해자의 단톡방이 있는 거예요. 듣다 보니 너무 이상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이미 인터넷상에 퍼진 동물병원과 관련된 수많은 피해 사례들. 신기하게도 많은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과연 그 동물병원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동물병원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해자들은 모두 친절한 첫 태도와 저렴한 비용에 반려견을 해당 병원에 믿고 맡겼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의심이 1도 없었어요. 집에 가서 보호해주고 막 이제 이러니까 의심이 없었다가 저희 만두가 이제 아침에 다리가 완전히 탈구된 상태여서 걷지 못해서 엉덩이로 걷고 있어서 병원을 갔었어요. 바로 만두의 슬개골 탈구 수술을 진행하겠다는 병원. 양측 모두 활차구 성형술을 받았는데요. 다 분명히 여기가 절개가 되어 있었고 붕대를 감고 있었고 제가 실밥도 뜯으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태어나고 안 왔을 때 뒷다리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을 제가 계속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병원을 가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검사를 했는데 재수술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뼈를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고 피부 절개만 해놓은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죠. 이후 다른 병원에서 듣게 된 충격적인 결과. 외과적 수술을 받은 흔적이 없다는 진단이 나온 겁니다. 피부만 절개하는 수술 술래만 내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피해 사례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슬개골 탈구 수술과 눈물샘 수술을 한 율무. 수술을 했는데 그냥 땅바닥에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피투성인 채로. 붕대, 깁스 아무것도 없었고 케이지 안에 입원실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너무 깜짝 놀라서 근데 지금 걸어요? 아까 물어봤는데 네, 그런 것이 수술입니다. 신통방통하죠. 이렇게 답장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 수술 부위에서 피고름이 나오고 다리는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심상치 않은 율무의 상태. 눈물샘 수술을 받은 이후 한쪽 눈을 감는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 수술은 동일한 거예요. 수술 엄청 하라고 하거나 입원을 하라고 해서 면회도 못 오게 하고 수술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그게 사실 제일 안타깝죠. 심각한 피해 상황에 병원 측의 비상식적인 대응까지. 피해자들은 답답한 마음에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급기야 영업 방해로 경찰을 부른 동물병원. 동물병원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피해자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남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KBS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선배님.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처음 좋은 관계일 때는 다 거의 90%가 지금 무료잖아요. 진료비를 정작 받은 거는 거의 그 만두라는 애. 걔는 이머전시로 와서 한 번도 뵌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수술했고 잘 걸었고 그러니까 난 최선을 다해서 못 걷던 아이가 이렇게 걷는 것도 어디냐고 나는 내 의술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가 내 의술은 여기까지라고 그러고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수술을 안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기록이나 이런 거는 안 주게 되어 있어요. 주지 않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진료한 거를 왜 진료 기일지는 그건요 아사의 시에서 나오면 시 선생님들은 보여줘요. 근데 진료 기록부 지금처럼 매일 쓴 거 있죠? 그건 절대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하고 다릅니다. 트리사프하고 다릅니다. 처음 했을 때는 고맙다고 하거든요. 지금 문제 되는 사람 다 고맙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뭐 이러니 저러니 뭐가 부작용이 있다 뭐 잘못됐다 그러면서 이게 욕하고 뭐 돈을 요구하고 막 이러니까 몇 명이 이렇게 막 인터넷에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영업에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억울한 정신적으로도 피폐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당당하고요. 최선을 다했고 치사율이 90%가 되는 아이를 위험을 무릅쓰고 수술을 했는데 잘못돼서 안타까운 건 있으나 정말 의사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심입니다. 오히려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수의사 부부. 지금도 피해자들의 절절한 호소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성화 수술 후 입원 중 반려견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된 보호자.
가족이나 다름없었던 민키의 죽음 이후 석연치 않은 부분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내가 이제 그 의무 기록지 좀 보여달라고 이제 했을 때 내가 이제 이거 찍은 거거든요. 안 보여줬어요. 처음에는 그 조직 검사 결과지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수의사인 지인은 조직 검사 결과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 제보. 인터넷에서 민키의 조직 검사 결과지에 있는 이미지와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조직 검사 사진을 볼까요?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봅니다. 유사하네요, 굉장히. 네. 조작된 조직 검사 결과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보호자는 또 있습니다. 역시 인터넷에서 똑같은 조직 검사 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조작이 의심되는 검사지에 의해 암 판정을 받은 강아지 루미. 다른 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암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하. 네네. 인터넷에서 똑같은 사진을 봤거든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민키 같은 경우 육안이 너무 명확해서 조직을 만들 필요도 없었고 저희가 뭐 조직 제작 비용이나 뭐 조직 검사 의뢰 비용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시한 그런 것들이 뭔가 착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뭐 그런 걸 작성하거나 제가 그런 거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네. 말 못한 채 고통받거나 죽은 동물들을 대신해 오늘도 피해 사실을 알리고 있는 보호자들. 지금 이 사건 보호자들은 본인이 가족처럼 기르던 동물이 죽었는데 아니면 많이 아파하는데 도대체 왜 아픈지 어떻게 죽음에 이르렀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이거를 소송을 해서 법원의 명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람은 진료 기록을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데 동물은 전혀 그런 법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답답해하고 있는 거죠. 동물에도 이거를 공개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무쪼록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석연치 않은 의문점이 많은 동물 의료 사고.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된 법적 장치가 하루빨리 강화되길 바랍니다.